프로 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새 감독에 권순찬 전 KB 손해보험 감독 47이 내정됐다. 이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흥국생명은 박매희 전 감독의 후임으로 권 감독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감독은 8년 동안 흥국생명을 5차례 봄 배구에 올리고 2018, 2019 시즌 통합 우승을 이끌었지만 올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흥국생명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팀을 이끌 적임자를 고심해왔다. 특히 흥국생명은 2020, 2021 시즌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팀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복귀했음에도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이 컸다. 김연경이 떠나고 쌍둥이 자매도 징계로 인해 그리스 리그로 진출하면서 흥국생명은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 지난 시즌 흥국생명은 10승 24패로 6위에 머물렀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3승 28패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나 다름이 없었다. 이에 흥국생명은 탄탄한 지도력을 인정받은 권 감독을 낙점했다. 권 감독은 삼성화재에서 선수로 뛴 뒤 우리카드의 전신 우리캐피탈, 대한항공, KB 손보 등 코치를 역임하며 지도자 경험을 쌓았다. 이후 권 감독은 2017년 4월 KB 손보 사령탑을 맡아 두 시즌 동안 팀을 이끌었다. 권 감독은 강렬함보다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팀워크를 중시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흥국생명의 조직력을 다지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당초 흥국생명은 김기중 수석 코치의 내부 승격도 검토했다. 그러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사령탑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CBS 노컷뉴스 보도 뒤 흥국생명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권 감독과 계약을 발표했다. 흥국생명은 권 감독은 선수들과의 소통,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훈련 등을 통해 흥국생명 배구단을 새롭게 바꿀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감독도 선수들과 힘을 합쳐 사회 통합 우승에 빛나는 흥국생명의 전통을 되살려 보겠다면서 배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독인 저부터 앞장서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